어? S&P가 좀더 이렇게 세이프하다는 텀으로. 그치. 그러니까 마켓 베타의 차이야. QQQ는 마켓 베타가 1.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내려가면 1.1 올라와야지 본전되는 거 알지? 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을 때는 스파이를 모아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별론 건 아니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좀 치워야 되네. 아니, 내가 얘기한 게 그거지. 그 QQQ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좀더 사줘야지 올라올 때 탄력을 더 받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애야.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애 그러니까 같아. 나한테 좀 직장 가지면서 할 때는 그뭐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긴 하지. 미리미리 차트 딱 보고 미리미리 그 저점에서 언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앞전 저점부터 꺼졌을 때 그때 들어갈 것이냐, 그때 뭐 10%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이틀, 3일 있다가 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추세를 보고 추세 전환될 때 같이 들어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간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100개가 진짜. S&P가 꺼질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믿진 않았어. 이런 이제, 아, 이것도 언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세로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이 망하는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주식을 모를 땐 했지. 근데 딱 이제 보니까 이 미국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넘버원 아니냐. 자본주의의 그 뭐라 그러나 근원지 아니야. 그치. 자본주의의 근원지인데 얘네가 주식 시장이라는 거를 망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를 항상 그 주주 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맨날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무조건 1%, 2%씩은 주가가 그냥 가만히 손안 대고 코풀어도 올라가는 게 자사주 매입이거든. 그렇지? 그러고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반대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치? 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 숫자상으로는 거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옛날에 1불 주고 사던 걸 지금 10불에 사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옛날에 지금 10불 주고 사던 걸 100불 주고 사야 되면은 그만큼 주식 숫자는 늘어나는 거야. 주식의 그 넘버. 그거는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S&P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물론 가는 구간에서 굴곡은 있겠지. 한 1년, 2년 빠지는 구간.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투자해가지고 2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0년 뒤에 죽는다 치면, 올라가 있는 거지. 그게 되돌려도 1년치 이상은 안 되돌려. 그래요? 1년치? 대략 차트를 쫙 보면은 많이 빠졌을 때 우리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볼까?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보면은 닷컴 버블 때 2000년 미친년? 아니, 2000년. 미친년이 아니라 2000년. 2000년 때를 보면은, 너는 안 보이겠지만, 야, 얘좀 많이 뺐구나. 얘는 심하다. 그건 내가 다시 이렇게. 얘가 돌렸을 때, 한 2년, 1년, 2년, 2년치를 돌리는구나. 많이 빠졌을 거의 때. 800까지 떨어졌네, 2년치. 많이 빠졌을 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면 한 2년치 정도 돌려. 대충 절반까지 떨어지는구나, 그렇지? 대충 한 많이 빠질 때한 2년치 정도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2022년에 빠졌을 때도 보면은 한 1년치 정도 되돌렸어.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치 정도 되돌린단 말이야. 많이 빠질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을 간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보통 나오는 게한 언제 그렇게 나오냐? 대략 한 10년에 한번 정도? 한 5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이기는 게임인 거지. 길게 보면.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요즘엔 좀 사이클이 빨라져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기계들이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고려한다 하면은 어쨌거나 그래도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고점 치고 경기 침체여가지고 빠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겠어? 내가 봤을 땐 끼케야 한 S&P 4,500? 4,500이면 그러면 한 1년, 2년치, 1년치 뒤로 가겠지. 만약에 그렇게 막 진짜 심각한 무슨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차트적으로 보는 거야. 차트적으로. 뭐, 좀 럭키하다 그러면 한4,800 근처? 4,850, 4,900? 그 정도? 결국 빠져도 20%, 고점 기준으로 20%, 맥시멈. 20에서 20. 보통 20%. 뭐, 특별한 어떤 진짜로 전쟁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좀, 그때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무식함에서 좀 테크놀로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던 회사에서 없던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거품이 그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사람이 무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그러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 정도의 거품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지. 그리고 지금 AI 거품도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좀 뭐랄까? 빠져준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 왜냐 사람이 똑똑하거든. 알거 알거든. 거품 올라가기 전에 눌러버리고, 거품 올라가기 전에 눌러버리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옛날처럼 막 거품, 그냥 한정없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좀 엄청나게 스마트해진 거지. 일단은 PBR이랑 EPS 그거를 좀 알아야겠네요. 그래야지 타이밍을 큰 저기에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시장 마켓 멀티플은 뭐 팩셋이나 그런 데 보면은 나오긴 하는데 그럼 대략 그거 보면은 이제 그거 곱하기 그냥 룰 오브 썸으로 할 때는 그거 곱하기 4 해가지고 그게 1년치거든. 그 1년치 곱하기 그게 EPS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PBR은 아까 내가 그 10년물에서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맥스라는 거 그거는 그거까지 간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게 맥스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 시장이 줄수 있는 최대 배수 그게 이제 S&P의 배수고 이제 개별 섹터는 섹터 평균이 있어. 그것도 이제 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뭐 30배, 35배 뭐 그런 게 나오는 게다 이제 그 그냥 평균치. 그거는 이제 핀비즈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쫙, 탑10 쫙 보면은, 탑10, 섹터별 탑10, 그룹별 탑10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평균치로 대충 보면은, 아, 요게 그 정도 주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선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될 거야. 근데 이제는 뭐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는 이게 올라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이게 내려갔을 많이 때, 빠졌는데 또 119 오르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볼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 피어보다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아무튼 고마워요. 항상 고맙지 뭐. 여러 가지 또 알게 되네. PBR, EPS를 계산하는 걸 배워야 되고, 거기서 고점하고 스윙 트레이드 타이밍이 거기서 대충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드를 꼭 하진 않더라도 내가 살 타이밍이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는 판단을 할수 있지.
그렇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주가의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주고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항상 그 고등어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 고등어가 평소에 1,000원에 한 마리 이렇게 거래되던 게막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야, 이거 고등어 먹으면은 뭐 건강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뭐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가지고 1,500원이래. 그래가지고 1,500원인데도 사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 이거 고등어 먹으면은 거기 뭐 머큐리가 많고 뭐 해가지고 머리 나빠진대 뭐뭐 뭐 머리에 치매 온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럴 때 1,300원이 됐다고 싸? 아니란 말이야. 원래 거래되던 가격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야. 마켓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 엔비디아도 막 올라갈 때 마켓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막 미친 듯이 올라갔지. 근데 지금 마켓에서 야 이거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아,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어떤 레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가격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야. 그런 여론 확인의 차원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는 거네요. 그 분위기 봐. 애널리스트도 잘 봐야지. 근데 걔네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맞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섹터와 그 종목에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인 건지를 알고선 그런 사람만 팔로우를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보고서, 오, 200이네요. 200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조식 종목을 고르듯이 네가 하나를 딱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를 잘 팔로우 해야지. 과거에 그 사람 트랙 레코드가 어떤지를 보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복잡하다요. 그런 거는 그렇게 그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마켓 그 심리를 좀 봐야 되는 거지. 특히 뭐지세요? 로이터나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뉴스들. 걔네들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때려 박는 뉴스들을 많이 하거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뉴스를 많이 때려. 어떤 종목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일단은 얘네들이 작정했구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내려가 대부분 주식들이. 그게 돈 장난하는 거야.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건 큰 손들이 움직임을 만들건 결국은 이거는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돈큰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먹기 위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빠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주식 시장은 100% conspiracy예요. 100% 음모예요. 기본적으로 마켓 이코노미를 이용을 해서 음모론을 만드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많이 봐야 돼. 언제지? 2분기 때 다들 돈 뺐더라. 드렁크 밀러, 그 다음에 버펫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하워드 막다 그냥 어떻게 동시에 알았는지 다 뺐더라 동시에 다들.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동시에 그냥 빼기로 한 거야. 안내한 거야? 왜냐면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사람들이 더 이제 쫄아가지고 던지면 그때서 밑에서 다시 잡자. 그런 거를 조장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움직이면은 큰 파도가 치는 걸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이제 아마 다음 13F 나오면은 엄청 샀을걸? 13F는 뭔지 아냐? 13F? 그게 뭐야? 10억 불 이상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리포트를 아, 해야 돼. 보고 하는 거요? 그래서 아는 거지. 그런 거야. 축축했겠지 뭐.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해? 밸류에이션 보고 하는 거야. 차트랑 밸류에이션 보고. 아까 말했던 그 아마 모르긴 몰라도 BTS나 그거. 메타 엄청 샀을 거야. 그 사람들이 샀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손들은 메타 많이 샀을 거야. 왜냐면 싸거든. 그럼 메타랑 구글이 싸나 지금? 아니, 이 이름은 진짜 싸다. 근데 구글은 IT랑. 지금 구글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앤티트러스트 이슈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조금 싸지만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또 아니거든. 이제 그런 게 약간 걔는 지금 장애가 있고. 근데 메타는 뉴스 없잖아.
네, 뭐별 별일 없죠. 그렇지. 그게 무서운 거야. 왜냐면 사람의 관심의 바깥에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진짜 올라가는 거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 애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테슬라 같은 애들, 그런 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랄까 가주노는 종목인 거지. 근데 지금 아무런 뉴스도 없이 그냥 꾸준히 모르게 슬쩍슬쩍 올라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올라가는 거지. PBR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 PBR이랑 그다음에 차트를 보는데 차트가 그래도 계속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 구글은 지금 약간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보여. 그럼 매니피션 찾으면은 사야겠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봐, 요번에는. 개별을 그걸 사라고? 아니야, 됐다. 아니 사는 건 부동산을 네가 사야 알아서 뭐 하고. 세 개가 있거든 아니, 근데 딱 개별은. 차트가 이제 갈것 같은 모양이 나왔어. 개별은 웬만하면 안 살라고.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딱갈것 같이 지금 딱 자리를 잡았다. PBR도 그냥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현재로 네. 보면. 사회적 대세론에서 IT는 간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엔비디아 테슬라네 그랬는데 아, 테슬라는 얘는 지금 꿈과 희망으로만 가는 애야. 실적이 없잖아. 얘가 포드 EPS가 얼마인 줄 아냐? 어떤 거야? 테슬라. 테슬라? 아까 내 계산한 방법대로 해봐. 1년치 땡겨와도 3불 17이야. 3불 17. 17? 214 나누기 3불 17 해봐. 뭐야, 왜 이렇게 높아? 70배 되는 거야? 얘는 150배였어, 옛날에는. 세다. 그러다가 한 50배, 30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얼마야? 70배면은 지금 네가 돈을 내면 70년 후에 본전이 되는 거야. 그게 적으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회사지만 세 개의 회사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뭐그썰 때문에 가는 그게 거잖아. 썰이잖아. 그치, 썰이잖아. 시장은 썰대로 안 가. 썰은 언제 가냐? 돈이 막 시장에 넘칠 때. 너도 나도 정신을 잃고 돈의 가치를 모를 때. 돈 들면 막돈 복사될 때. 그때는 썰로 가지, 주식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그런 썰로 안 움직여. 그냥 꿈과 희망에 투자하는 거네. 그치? 왜 돈을 꿈과 희망에 투자를 하냐? 아, 나가기 조금 있는데. 세상 자체가 꿈과 희망이 없는데? 그세개 있어요. 그 TSMC, 엔비디아, 테슬라 개별 주는 그거 세개다 치니까. 테슬라는 내가 봤을 때는 금리 2년 기다리면 되나? 아 내가 테슬라를 차를 타고 계속 타잖아. 아, 피곤해. 진동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테슬라라는 자체가 피곤하다. 왜? 이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 보통 차들이 많이 있다가 혹시 캐브레이터라는 거 아니야? 캐브레이터? 옛날 예 아니야 마트가 아니라 옛날 차들은 공기 흡입기가 지금처럼 전기적으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멍 뻥 뚫어져 있고 그 구멍 뻥 뚫어진 거에다가 공기 필터 넣어놓고선 있는 그 크다란 디스크 같은 거가 있었어. 그걸 캐브레이터라 그러는데 캘리브레이런가? 모르겠어. 한국에서 들은 표현이라 정확하게 단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가 있고 그게 없이 전기적으로 모든 거를 제어하는 모양이 나오는 게 이제 BMW 같은 데서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2000년대 아니야 90년대 말? 그 정도 된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차딱 엔진 열면 엔진 위에 동그란 크다란 거 없어지기 시작한 게 그거 있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그 정비하는데 되게 비싸다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먼지 그거를 필터 딱 열려가지고 백힘으로 훅훅 불고 그다음에 퉁퉁 털어가지고 새거 넣으면은 차가 좋아졌어. 근데 이제는 그
전체 전기 장치를 바꿔야 되는 모듈을 바꿔야 되니까 그 모듈 자체가 엄청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정비가 비쌌다 그래가지고 와, 막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이거 리페어 코스트가 장난이 아닌 거야. 심지어 자동차 바디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옛날처럼 뚝뚝 두들겨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야 돼. 테슬란 그게 나이더라. 센서, 카메라 뭐 전화 있던데. 센서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야. 왜냐면 배터리 때문에 그 페인트 그 가마에 들어가지를 못한대. 아, 맞네. 그래서 모든 파트를 다 뜯어내야 된대. 와우, 엄청 비싸겠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고민이 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차로서. 그래서 요새 잘안 팔리는구나. 왜냐면 한번 이제 벌써 나온 지가 10년 이상이 됐고 하다 보니까 차 사고도 나고 고쳐보고 해보는 사람들이 알잖아. 그리고 테슬라를 만지는 바디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 스페셜한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얘네 테슬라 딜러에서는 얘네 뭐 다른 차 딜러처럼 가서 딱 고쳐지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뭐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 되게 황당해. 가면은 이거 뭐야? 여기서 차 진짜 고칠 수 있는 모양 아니야? 무슨 파킹장 같아. 애들도 되게 어리버리한 뭐 진짜 한뭐 20살 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매력이 없어. 그래서 테슬라 얘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어쨌거나 아주 매력이 없더라. 이제는 주식으로도 이런 전자제품 맞네. 전자제품이 된 거야. 핸드폰 떨어뜨리면 또 쓰냐고. 그런 거야. 벤트 나면 바꿔야 돼. 근데 바꾸려니까 너무 비싸. 새로 사야 돼. 근데 새로 사기엔 너무 비싸.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는 안 사.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야. 어쩐지 그 사고 나면 애들이 딴차 사더라고. 테슬라 못 이게 테슬라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쉽지가 않은 거야.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구나. 세상이 안 바뀐 거야,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겠다. 근데 세상이 바뀌면 꿈과 희망이 남아 있을까? 그냥 GM4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겠죠. 그냥 그러려니 한 회사가 되는 거지. 물론 차도 근데 좋고, 뭐 차도 좋고. 택시랑 아니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그게 절 아니 스페 에너지 회사랑 아니야 아니야 스페이스X는 그냥 스페이스X가 될 거고 그거는 자체로 상장할 거야. 그건 몰랐는데. 뭐 곤란해 그런 거지. 그리고 테슬라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때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그냥 업투데이트된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지. 막 이노베이티브 한게 아니라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아까 렌더링 얘기했듯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날고길 때는, 와, 그거, 야, 얘 이런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하잖아. 개나 소나 뒤집어가도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게 돼버리는 거야. 그때 되면 로보택시 당연한 거야.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로보택시 당연한 거고 자율주행 당연한 거야. That's not even special. 그렇게 봐. 그래서 지난번 올라왔던 게 한번 불꽃을 올렸던 것 같고. 어쨌거나 얘는 지금 장기 추세선을 못 뚫으면 하여튼 250못 넘으면은 얘는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 모양은 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쫙 역헤드 숄더로 이렇게 끌어올릴 것 같이 모양은 만드는데 이거 아니, 그 될런가 안 되는 건가 일단 모르겠어. 스토리상 트럼프가 되면 일단 한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불꽃이지 한번. 그때 한번 갈것 한번 같습니다. 한번 그 우리 그 그릴에다가 휘발유 한번 슬쩍 뿌려준 것 같은 그런 거지. 그때 한250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300까지 갈 수도 있어. 뭐 차트 모양으로 보면 한딱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약뭐 이게 대칭적으로 간다 그러면 한 내년 한 3월까지 한 300불 정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 만약에 정말 많이 먹죠. 긍정적으로 간다면. 근데 그게 이제
받쳐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밸류에이션. 최소 PE가 얘는 45까지는 내려와야 돼. 45도 떨어지면 45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실적이 지금보다 두 배는 나와야 된다는 거야. 두 배? 어. EPS가. 상황이? 어, EPS가. 맞냐? 뭐 말로만 하자고 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자고. 지금 1년치가 3불 17이 예상이잖아. 1년치가. 근데 이게 6불은 돼야지. 300이면은 50이면은 6불이잖아. 그치? 50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6불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보다 내년 포워드 가이던스가 두 배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가를 버텨줄 수가 없어. 금리 인하로만 PER 배수 내려가지고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왜냐, 그거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그치? PER 배수라는 거는. 그치? 인즉슨 기다렸다가 트럼프 뉴스 때문에 뜨면 그때 하고 치우고 좀 냅둬야 되는 거면 이 실적이 바탕이 돼야 돼. 실적이 1년 내에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제 분기별로 상승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이제 최소 분기별로 두 배가 오르라면은 100%가 오르라면은 20%씩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차이나에서 좀 잘했어. 최소. 같은 아 뭐 그런 거는 쓸데없는 시간이야. 테슬라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어쨌거나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이 못 받쳐주면 그거는 그냥 휘발유 한번 붓고선 한번 불꽃 때웠다가 빠지는 거다. 그렇게 알아야 돼. 아이고. 됐지? 아 피곤하다 말만 해가지고. 그게 뭐 렉처인데요 렉처? 어. 야 근데 하여튼 뭐 이것도 오늘 올릴게. 형 질문 있어요. 어? 내가 별로 질문 안 했는데? 어. 아니 네가 질문한 거야. 그래? 어. 우리 지난번에도 올린 거 봤잖아. 반응 괜찮았어. 진짜 너 못 봤는데? 어. 찾아봐. 형 질문 있어요. 그게 대답이야. 아니 그게 제목이야. 어. 그게 요즘에 나 워낙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베스트셀러야. 어. 아니 너는 그 아 무기명으로 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그냥 목소리만. 아니, 그렇긴 할 건데. 응. 목소리는 내 목소리인 거 아니야? 아니 목소리도 변조되지. 내가 아, 그래? 내가 좋은 필터를 쓰거든. 응. 좀 더 아름답게 나와 목소리가. 그래 찾아봐. 형 질문 있어요. 타이틀로. 응. 이번에도 올릴게. 무슨 거 있나?